선거 무효 소송에서 검증 기일이라는 것은 이제 재판부에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은 재검표였어요. 재검표. 예. 검증을 하겠다. 이제 판사가 직접 현장에서 눈으로 보겠다. 이런 게 검증이거든요. 그래서 그 재검표를 처음에는 곧바로 11월 19일인가 10월 19일인가 그때 이제 하겠다 이렇게 했었던 거죠. 근데 저희 변호사분들께서 아니 이게 다른 부분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 더큰것 같은데 전자적인 부분이나 이런 감정 관련된 부분이 중요한 것 같은데 그거 일체 얘기 없이 표만 보겠다 이렇게 하시는 건 잘못된 것 같다. 그래서 한 차례 연기가 되기도 했죠. 그러니까 이제 그 검증기일이라는 것은 우리 일반인들이 이야기할 때는 재검표지만 법률용어로서는 검증기일이다 이렇게 불러야 되겠네요. 네.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완전히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감정 절차를 거치고 네. 그다음에 이제 판결이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재판부에서 정하기 나름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얘기하는 재검표. 재검표라는 것은 우선적으로 선거에 동원된 모든 전자적 장비들 먼저 감정을 한 다음에 그것이 오염되지 않았는지 외부적 개입이 없었는지 먼저 확인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비로소 셀수 있는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처음부터 주장을 했습니다. 일관되게. 네. 그러니까 이제 캐나다에서 이제 한 48년째 지금 살고 계시고, 이제 전직이 공인회계사를 하셨던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이죠. 이경복 선생님을 이제 좀 모셔가지고 인터뷰를 듣는데, 이제 확실히 그분은 한국에서 28세에 떠나셨지만, 한 50년 정도 캐나다 사회에 살았기 때문에, 그런 바라보는 시각이 우리하고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분은 그냥 영어로 정확하게 정리를 하더구먼. 6월 28일 날 천대엽 대법관이 주재하신 것은 리카운터, 재개표지, 포스트 일렉션 오딧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 이경복 선생님하고 이렇게 대화하면서 용어라는 것이 굉장히 명료하게 그 사람들은 쓰구나. 네. 그런 것을 굉장히 많이 이제 우리가 알수 있기 때문에 그분을 모시는데, 아, 이건 재검표지, 리카운트지, 리카운트하고 오디트는 하늘과 땅 차이다. 그런데 이제 이동환 변호사님은 일관되게 일단 투표지의 진위 여부를 파악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진짜 표만 골라서, 유효표만 골라서 세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해 오신 거네요. 네. 그 교수님 말씀이 정확한 것 같아요. 그 캐나다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 포스트 일렉션 오디팅 이것이 바로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이죠. 네, 리카운트 단순 리카운트만이라면은 그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법률 훈련을 굳이 받지 않은 사람들도 뭐 너무나 이렇게 명확한 게 그냥 사람이 그꼭 어떤 전문적인 분야에 그런 종사하지 않더라도 상식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투표지가 투표함에 들어있을 때 진짜 투표지가 있고 가짜 투표지. 그거를 어떤 사람은 돼지 우리 안에 내 소유 돼지가 있고 다른 사람 소유 돼지가 있는데 당연히 주인은 내 소유권만 세야 되고, 그 다음에 투표함에 있는 것은 진짜 투표지만 세야 되는데, 그게 이제 명료한데, 그런 천대엽 대법관이나 이런 분들은 법훈련을 올려 하시고, 그야말로 뭐 수만 대 일의 경쟁을 뚫고 그냥 대법관이 올라갔는데, 왜 이번에 그렇게 서둘러 가지고, 그냥 리카운트를 먼저 하게 됐는지, 투표지 진위를 왜 뒤로 미뤘는지, 그 부분은 뭐, 개인적인 견해를 좀 말씀해 주세요. 왜 그렇게 된것 같습니까? 일단 첫 번째는 전례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돼요. 이런 식으로 국민들이 나서가지고 아니면 국회의원 후보들이 정식으로 이 선거에 문제가 있다고 문제 제기를 아니, 한 사례가 거의 없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선거 과정에 사용된 이제 전자 장비들에 대한 뚜렷한 어떤 인식 체계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법관들도, 경력이 오래된 법관들도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도가 좀 떨어져서 그런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이동환 변호사님은 뭐 원칙적으로 법조인 입장에서 볼 때는 진위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개소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제 그런 뭐 전례가 없기 때문에 대법관님들이 그렇게 결정한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 그렇지만은 당일날 이제 6.28 당일날에 뭐 유무효표를 본인이 직접 가리셨는데 그 부분은 사실상 어떤 기준으로 가렸는지 불분명해서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무책임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종이 재질이라든지 기표 도장 상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네. 저도 이제 생각이 그날 대법관들이 다 그냥 천대엽 대법관이 유효, 무효 이렇게 결정하셨다는데 그거는 이제 재판관이 법률을 가지고 재판을 뭐 판결하는 것은 가능한데 그것은 본인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일장기 당일 투표지 그렇게 투표 관리관 도장이 뭉개진 게 있으면은 제가 대법관 자리라고 했으면은 이제 생각해보자는 작가는 그렇게, 아, 내가 대법관이면 어떻게 했을까. 그러면 의심이 조금이라 있는 것은 다 모아가지고 그렇죠. 나중에 감정 절차로 넘기는 것이 본인 책임도 좀 덜하고 욕도 좀덜 먹게 되는데 일단 고려해. 만일에 이동환 변호사님이 대법관이었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저 같으면은 일단 이상한 부분, 굉장히 잘못된 것으로 보이는 투표지들에 대해서는 보류했을 것입니다. 보류를 하고 최대한 많이 그런 표들을 모아뒀을 것입니다. 그래야지 그러니까, 원고 피고 다 의혹이 확실하게 풀리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제 의혹도 풀리고 또 이게 뭐 국민들의 초미의 관심사고 또 한국 민주주의의 어떤 그 기로에 선 어떤 결정이기 때문에 전대엽 대법관이 그런 부분에서 좀, 착오를 하시고 실수한 거 잘못한 것 같다는 부분인데 이렇게 변호사 입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본인이 유무효표를 판단한 것에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지적하시는 것은 저는 처음 듣네요. 이렇게 공식적으로 모시고. 그렇습니다. 예.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리자면은 기준이 없어요. 법률에 만약에 이제 사전투표관리관 인에 어떠한 이상이 있으면은 무효가 된다. 이런 규정이 있다면은 그 규정대로 가면 되는데 그 공직선거법이나 뭐 선거관리위원회 법이 이런 법률 법령에 그런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법관이 혼자서 그냥 그 순간에 자의적인 기준을 제시한 거거든요. 그것이 과연 법에 의한 판단인지는 저는 굉장히 회의적이고, 두 번째로는 그러한 그 자의적인 판단에 의한 그 결과로 나온 수치들을 바로 다음 날인가에 이제 언론에 공표를 했단 말이에요, 대법원에서. 그거는 굉장히 그거는 뭐랄까 섣부른 조치다. 굉장히 잘못된 조치가 아니었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네요. 그러니까 뭐 재량권을 오남용한 경우다 이렇게 제가 봤는데 그 부분하고 일맥상통하네요. 예. 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또그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하고